빠른지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는 구식차장. 구식차장이 뭔지 알아요? 에디. 네. 여기 어디예요? 독스콰이비.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오늘은 기차 스토리라는 게임입니다. 한번 해보러 가실까요? 이거는 그림이고요. 이제 언어만 조금 바꾸고 시작해볼까요? 한국어를 계속 기차봐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시작한 지 26년이 됐어요. 26년 3월. 되게 오래했네요. 방학 시작하면서 시작한 게임이죠? 네. 근데 어떤 게임이에요? 이건 기차 스토리 게임인데 기차역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지금 보니까 열차 엄청 많아. 열차가 왕길이죠, 여기는. 응. 열차가 왕길이에요, 봐봐요. 얼마나 빠른지 보여줄게요. 우와. 왕 빠르죠? 길수록 열차는 자주 안 오지만 그래도 속도가 왕 빨라요. 한양 차량은 빨리 오지만 대신 느려요. 알겠어요? 네. 한번 그러면 지하 가보시죠. 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지하에도 있어요? 지하는 이런 구조예요. 네, 지하도 있었어요. 자, 이 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이 역은 원래 고속철도의 역인데 제가 고속철도가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는 연구를 하면 개발할 수 있어요. 연구. 우와. 박리사에게 뭐 좀 맡겨볼까요? 네. 아이, 설비 개발 좀 도와줘. 플레이 방법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개발의 규모는 키로는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네. 최고 점수 랭킹 1위를 노려보래. 어? 그러면 지금 랭킹도 지금 볼 수 있어? 아니에요. 랭킹은... 1년이 다 끝나자 보시네요. 아, 아쉽네요. 67랭킹은 된 것 같아요. 67이. 네. 오. 플랫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플랫폼이 지금 몇 개야? 3개. 오. 아이템 박스가 있네요. 아이템 박스가 들어가서 한번 박스를 눌러볼까요? 네. 코인 박스부터 눌러줄게요. 사용. 얘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이거 눌러봐도 돼요? 차량 도감. 차량 도감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차량을 내가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운행, 저희가 발견한 건 18종인데 운행은 15종. 네. 한번 여기는 구식차장. 구식차장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구식차장은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닌 이렇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냥 옆으로 열려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앞부분이 그냥 연결통로인 열차예요. 그러네. 잠깐만요. 홍길차장은 통에 이렇게 빨간색에 하얀색 있는 열차예요. 보통 열차인데요. 주황 차량, 주황색 있는 열차, 노란 차량, 노란색 있는 차량, 청백 차량은 파란색에 하얀색을 다른 열차고요. 하늘색 차량은 하늘색 열차고요. 연두색 열차는 연두색을 다른 열차고요. 녹색 차량은 녹색을 다른 열차예요. 지하철인데요. 지하철도 구식 지하차량도 있어요. 아까 구식차량 보였죠?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하예요. 이건 지하철 차량이고요. 진급행 다 다니고 있어요. 네. 파랑 띠 차량이고요. 녹색 띠 차량이고요. 연두 띠 차량이고요. 와우. 노란 띠 차량이고요. 주황 띠 차량이고요. 빨간 띠 차량이고요. 길록 띠 차량이고요. 황청 띠 차량이에요. 어때요? 우와. 저기 다 그 노선이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우선 경량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네, 노선 선택에선 1호선은 한적교외선, 2호선은 명량완 아니 3호선은 명량완행선, 꼭꼭 2호선은 꼭꼭 전차선, 4호선은 동서보통선, 5호선은 튼튼삼익선, 이거는 아직 발견을 못했고요. 아북재단선, 6호선, 동물지하철선, 7호선. 7호선. 어때요? 우와. 지금 제일 오래 운행한 차량이 81개월째. 네. 2호선, 3호선, 1호선. 네. 이렇게 3개인데요. 81개월이면 몇 년을 달린 거야, 지금? 7년쯤 다녔나 보다. 네, 7년은 다녔어요. 네. 1호, 그 중에서 1호선이 제일 많이 다녔어요. 열차는 거의 많이 없지만, 거의 8년째 다니고 있는 거네. 네, 거의 20년은 거의 9년쯤은 다니고 있어요. 와, 그렇구나. 어때요? 네. 진짜 반전님이죠? 네. 봐봐요, 진짜 짱긴 열차 왔어요. 짱긴 열차에서는 짱긴 열차 이 1호선은 종합인데요. 사람들 말이 내려져요. 1명이 탔어요. 한 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네. 네. 이거 1호선은 사람들 아침에 사람들 내린 걸 도와주고 저녁에는 저녁 21시가 저녁 새벽 1시가 되면 60명이나 태운 적도 있어요. 네. 우와. 봐봐. 어? 근데 저기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다. 그건 투어 가이드예요. 계속 깃발 들고 다니는 게 목표래요. 히어로의 얘는 네. 히어로. 얘는 우주비행사예요. 어? 뭐 레벨업 됐다. 여자 고등학생 레벨업. 이 열차 거의 치겠다 얘도. 진짜. 이런. 아 이제 오늘의 임대료를 집계해서 99 보너스로 본 보너스 50% 49 49% 그러면 한번 네. 돈을 한번 세일 중이래. 세일 중 특별은 이렇게 되는데요. 뭐야 저게? 디오라마 잠깐만요. 슈퍼마켓 가게는 매점 주스가게 케이크가게 빵가게 명점 채소가게 꽃과 꽃집 도시락 가게 전체 층 다 볼 수 있어요? 1, 2, 3 층 전부 다? 어떻게 볼 수 있지? 안 돼요. 아 이게 안 되고 1, 2층 같이 볼 수 있네? 네. 이러면 진짜 복잡하다. 복잡해서 어처 보이가 없어요. 여기 개찰구 개찰구를 여러 군데 만들었구나. 응. 차량 개발이네. 오 차량 개발. 그거는 박민석이 잘해요. 박민석? 민성? 저 G중급행 차량 개발. 오올. 저게 떴다. S중급행하고 G중급행하고 뭐 하나 시켜볼까? 근데 네. 어떤 게 더 빨라요 이게? 글쎄요 몰라요. 대단해. 오올 보고 화나왔어요. 이제 여름이네요. 여름 좋아하는 계절 여름. 어? 계절 이벤트 시작한다. 뭐예요? 나네요? 다들 돼 아직 다? 쭉 이렇게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대. 여기 그리고 떠요 떠. 그 어느 집단, 공주님 집단이 4호선에서 도착해줘! 4호선 여기. 근데 어차피 탈 수밖에 없어. 왜? 왜냐면 입구가 없으니까. 아, 4호선으로 들어오면 딴 데 내려갈 수가 없어서 무조건 꽃집만 들리고 그냥 타야 해. 그러면 피부가 오르죠? 거기 용문 신청은? 오잉? VIP예요. 우주비행사 VIP입니다. 이게 VIP예요. VIP. 아~ 근데 이거는 5명이면 조금 기다려야 해. 이게 기다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 다 들어가면 네. 아직 갈 데가 없어서 4호선에서 어? 우주비행사의 반응이 애매하대.
이제 밤중이라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아직인가? 막차 타려고 기다리고 있나 보다. 응, 막차. 막차가 1시 뒤에 오면은 책. 어, 와. 막 1시 마을 인구가 6,813명이야. 매상도 흑자래. 어? 재고를 채웠다. 슈퍼마켓이 밝아졌어. 응. 아침이 됐어. 응. 슈퍼마켓 엄청 잘 되네요. 쇼핑맨 집단 5호선에서 도착 예정. 어, 쇼핑맨 집단이라고? 어, 이거 얘 이어져요. 이어져. 어, 보자. 봐. 보세요. 여기다. 바다의 날 투어 협바로 기대된다. 쇼핑맨 8명 승차. 그리고 없습니다. 어, 무료 문 어, 피워. 피부 효과 아직 남았습니다. 어, 저 사람은 어디가? 저 사람은 어디가? 걔네들 밑으로 내려가는 중이야. 쇼핑하러 가. 근데 다 쇼핑은 다 동갑이 된 거지. 동갑 한 명 모두가 다 동갑인데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길 건너가고 있다. 길 건너러. 응. 근데 열차에 조심해야 하는데. 디귿디귿 슈퍼마켓 가는 건가? 봐봐. 응, 2층 좀 잠깐 하자 보자. 2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2층 가드려고요. 쇼핑맨 보여. 어, 쇼핑맨 딴 데 간다. 쇼핑이 이제 쇼핑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 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 저 슈퍼 가는 데도 있다. 슈퍼 가는 사람도 있네. 근데 슈퍼로 안에 들어가. 봐봐, 이렇게 나올 때 볼 수 있을 거야. 들어갔어. 섬유주사원 들어갔어. 쇼핑한 사람이야. 쇼핑. 매상이 막 오르고 있어. 근데 여기는 물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곳이야. 물. 물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곳이야. 아니면 케이크를 사려고. 여기 케이크도 많이 파는 데구나. 오, 쇼핑맨들 막 왔다 간다. 쇼핑맨들. 근데 이게 18시가 되면 이게 문을 닫아서 얼른 가야 해. 아빠, 개야, 개. 개야, 개. 강아지? 개야, 개. 강아지. 개야, 개. 개. 우주비행사 앞에 있어. 개. 개야, 개. 개. 어, 붕괴됐습니다. 품절. 이게 16시가 되면 바로 품절이 되거든? 그렇네요. 그래서 얼른 가야 해. 사람도 엄청 많다. 와. 90명이나 있어. 응. 그러면 오늘 게임 마치도록 할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만나시오. 그러면 안녕! 이 영상을 공유해서 공유된 주소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